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니, 이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의 아내의 이야기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지만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다름 아닌 분인나가 통렬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녀를 주셨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쓰라리게 알려주었으면 그를 적수라고 할까요? 한나의 괴로움은 1년에 한 번 매년 제를 드리러 온 가족이 실로 성소를 찾을 때 더욱 심하였습니다. 성소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훼가 계신 바로 그곳에서 더욱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재물을 나눠 먹을 때마다 한나는 서름에 복받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나는 성소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기에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잘 키우겠습니다. 가 아니라 낳으면 젖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아들 하나만 달라는 겁니다. 아니, 직접 키우지도 않을 자식을 이렇게 애원하고 서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정인 걸까요? 나도 아들 낳았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분인나에게 맺힌 한을 좀 풀어보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고 보면 한나의 기도와 서원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의 이런 한맺힌 기도와 서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한나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데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의 성소 생활은 어땠을까요? 고대에 젖대는 나이는 오늘날보다는 늦어서 대개 서너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서너 살이 되면서부터 성소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지요. 사무엘이 너무나 유대한 인물이라서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조차도 또래 아이들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린 사무엘이 거룩한 성소에 산다 하여 다르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제 조카 손녀가 몇 해 전 3살쯤 되었을 때 제 아빠가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신이 나서 따라 나섰다가 자고 나면 엄마 볼 수 있냐며 밤마다 울었답니다. 그 후로 아빠 따라갈래? 라고 물으면 반드시 엄마도 가냐고 확인한다고 해요. 이제 막 젖된 사무엘,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1년에 단 한 번 매년제가 있을 때 올라와 작은 겉옷을 입혀주신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사무엘은 날마다 엄마가 입혀준 옷을 만지작거리며 성소 문간에 나가 훌쩍거렸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은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냐고요. 이렇게 어느덧 자란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관리 집사로 말이죠. 성소 불을 켜고 끄고 성소 마당 쓸고 물 깃고 나무 줍고 그랬겠지요? 늙고 둔한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얼마나 마음을 써서 잘 돌봐주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불량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을 따뜻하게 대접이나 해주었을까요? 2절 3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잡니다. 오직 희미한 등불 하나 달랑 그 텅 빈 성소에서
홀로 자는 사무엘에게 성소는 분명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롭기 그지없는 그때 그 차가운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사무엘의 만남에 관한 사무엘상 3장을 오늘 우리 함께 자세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여느 때처럼 성소에서 잠을 자는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가서 자라고 말씀하시지요. 돌아와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요.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덧붙이기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사무엘은 다시 성소로 돌아와 눕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는군요. 이 장면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매번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7절은 이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밝혀줍니다. 어린 사무엘은 늘 성소에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이가 야훼 하나님일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기에 자기를 찾으신 야훼 하나님이 사무엘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일러주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말씀하옵소서 라고만 하는 것이지요.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엄마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하든 기독교 교육을 하든 교회 음악을 하든 또 교역학을 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세상에 잘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우러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왔습니다. 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 무엇보다도 겸손히 배움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늙고 비대하고 눈이 어두우며 영적으로도 둔감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은 결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본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용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해집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80세인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들어가게 하는 매우 희망차고 밝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다지도 어두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감히 한마디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승 엘리 집에 관한 이토록 무서운 심판 말씀을 왜 학생 사무엘에게, 이제 막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경험 없는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도 때와 상대를 가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짧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걸까요? 19절, 20절이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린아이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언젠가 꼭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그 가문의 엄중한 심판 말씀을 전하셨어도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도 무시하니까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심판 말씀을 하시고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물론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이었던 어린 사무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의 첫 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엘리 집에 대한 심판 말씀은 사무엘이 어린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어린 사무엘의 권위도 아직은 세워지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랐을 때, 그러니까 보다 먼 미래를 지향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무서운 심판 말씀을 하시고자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3장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고 다름 아닌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구절은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반면 이 한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셨다는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로는 어떤 곳인가요? 실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중심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정복한 땅을 실로 성소에서 분배하였고 지파의 중요한 문제가 이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로 성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 실로 성소를 두고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이 영광스러운 실로에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1절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고 이상을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실로에서 거의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상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심히 멸시하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늙어가는 제사장 엘리의 몸은 비대해지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지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엘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사장이 보도하는 소위 에벤에셀 아벡 전투에서 실현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완연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 떨었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며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대패한 데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와 엘리의 집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실로 성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 성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시편 78편은 이때 야훼 하나님이 실로의 장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 사건을 이 실로 성전의 실로 성소의 운명에 비교한 것으로 보아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실로 성소는 완전히 파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3장 21절은 이렇게 조만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고 떠나실 실로에서 실로를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신 목적이 엘리 가문의 심판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제 곧 버리고 떠나실 실로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 등불을 밝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그 실로 성소에서 사무엘은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보살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매일 성소에서 자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성소의 등불이 켜진 이상 실로는 성소였습니다. 실로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실로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꺼져가는 실로 성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실로를 버리고 실로를 떠나기로 결심하셨지만 그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이 어린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사무엘을 엘리를 대신하는 실로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 사무엘이 자랐을 때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시작하고 싶으셨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다윗 왕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문을 이스라엘을 위해 여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개신교회의 윤리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의 부재가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이 나라와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습니다. 아니, 이 사회의 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한국 개신교회에서 희망을 찾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은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캄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곧 버리고 떠나기로 결정하신 실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 엘리와 그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파괴하실 그 실로에서, 떠나실 그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실로는 희망이 없는 곳이요, 그래서 파괴될 곳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의 등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제 아무리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신학생인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성소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기독교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출중한 인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출중한 선생이 없어도 됩니다. 무너져가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밝히며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젊은 여러분과 함께 곧 무너질 그곳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사무엘과 같이 성소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배움에 온 힘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